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니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 매일 빅문학 공부 180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1문단. 둘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을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화는 하나의 지배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한다. 이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기업은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나 비용 절감,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사회에는 간혹 역기능, 뭔가 단점, 문제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나타나기도 하는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 문제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첫 번째,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냐하면 두 기업이 경쟁하는데 하나 합쳐버리면 경쟁 대상이 없잖아. 또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가 된대요. 자, 더 설명, 보충 설명. 더 보충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각각 30%와 40%인 경쟁 기업들이 결합하여 70%의 점유율을 갖게 되면 100 중에 70이니까 3분의 2가 거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안 되죠. 다른 기업 뭐 10%짜리, 15%짜리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 기업 이 70%를 지위를 남용하는 거야. 지나치게 오버하는 거지. 오버액션 하는 거야. 또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겠지. 어차피 인상해도 이거밖에 쓸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점하게 되면 서비스도 조금 안 좋아지고 가격도 오르게 되는 게 일반적인 독점의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다시 서비스 저하, 가격 인상. 그럼 이렇게 해도 안살수 없으니까. 다른 기업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정부는 시장의 감독자인 정부가 나서야지. 기업 결합의 취지, 기업 결합의 좋은 점이 있잖아요, 여기 좋은 점이 있잖아. 이거를 안 좋은 점, 역기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아서는 안 돼. 좋은 점이 있어. 시장과 소비자에게 끼칠 폐해, 문제점을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 법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결합의 위법, 법을 어겼다. 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섣불리 해서는 안 되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신중하게, 여러 단계라는 건 그만큼 신중하게라는 거겠지? 신중하게 심사하면 좋겠다라는 거지. 자, 이 문단 보겠습니다. 이 심사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첫 번째 단계는 기업 결합의 성립 여부가 됐냐 안 됐냐.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의 단일 지배, 하나의 지배 관계 형성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중요한 일이다. 예컨대 주식 취득을 통한 결합의 경우 취득 기업이 피취득 기업을 강제적으로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A가 있는데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는데 A 기업이 B 기업의 주식을 한 적어도 이제 반 정도는 돼야 되거든. 한 51%는 돼야 돼. 그리고 또 더 이상이면 좋지. 근데 A 기업, B 기업의 주식을 30%밖에 안 됐다. 그럼 얘는 좀 문제가 있지. 지배 못하는 거지.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돼야 지배가 가능하지. 물론 더 많이 주식을 확보하면 더 좋겠지. 근데 이런 이 정도는, 그러니까 지배할 정도의 주식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확보해야지만이 결합 이 되었구나. 그다음에 이 기업 결합이 잘 되냐 안 되냐 판단하는데, 만약에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기업 결합 안 됐으니까 굳이 뭐이이 기업 결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우리의 문제는 이제 기업 결합의 성립이 됐을 때, 즉 지배 정도의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한 다음의 과정을 살펴보는 거지. 성립되면 정부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획정한다, 정한다. 정함으로써 그 결합이 동일 시장 내 경쟁자 간에 이루어진 수평 결합인지, 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기업 간의 수직 결합인지, 이두 결합 형태가 아니면서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기업 간의 혼합 결합인지를 규명하게 된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세 가지의 결합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지. 자, 문제는 어떻게 시장을 획정할 것이다. 이 영향을 주는 시장, 두 기업이 합쳐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주잖아. 뭐 가격을 올린다거나 경쟁을 제한한다거나.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냐라고 정해야 되는 거겠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대개 일반적으로 한 상품의 가격이 한 상품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가는지를 기준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A가 오르면 A 안 사. 그럼 뭐가 있지? 야, 대신 B가 있잖아. 그러니까 A가 이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B를 사면 되니까 걱정 없는 거야. 그럴 때 A와 B가 서로 경쟁 관계다 라는 거지. 자, 그 민감도가 높을수록 많이 많이 옮겨갈수록 그 상품들은 서로 대체제가 되는 거야. A가 오르면 A 안 사고 B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즉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상품에 가까워진다. 노트북인데 여러분 삼성 노트북이 올랐어. 그러면 LG 노트북 사는 거야. 그래도 뭐 크게 불만족은 없을 때 이 삼성 노트북과 LG 노트북이 서로 같은 효용을 주는 상품이라는 거지. 그럴 때 중요한 거. 이 제품들은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이다. 그럼 이거는 요때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요렇게 치면 얘는 수평 결합인 거지. 동일 시장 내의 경쟁자니까. 자, 3문단. 이런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한대. 하지만 설령 그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당사자, 즉 A 기업과 B 기업들에게 결합의 장점이나 불가피성, 어쩔 수 없는 것에 관해 항변할, 즉 그 이유를 왜 우리가 기업을 결합했는지 설명할 기회를 준대.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비로소 시정조치 결합하지마 이런 식으로 결합 안돼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거야. 아니면 그래도 결합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결합에 O냐 X냐를 판단한다라는 거야. 되게 신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왜냐면 기업들에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57번. 보기는 어느 지역의 네 가지 음료수 A, D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를 보니까 A, B, C, D가 있고 A가 10% 올랐을 때 A는 판매량 떨어지겠지? 대신 B가 엄청 올랐네. 이 정도면은 A, B가 서로 대체제라고 할 수 있겠지. 이번엔 B가 10% 인상됐어. 그랬더니 가장 많이 오른 게 A네. 그러니까 A, B는 서로 대체제야. A와 B는 서로 대체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가장 많이 오른 거니까. 민감도가 크니까. 이번에 C가 올랐더니 다른 건 그런데 D가 엄청 올랐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A와 B가 결합한다면 C와 D가 결합한다면 이럴 때는 뭐가 되겠어? 이럴 때는 수평 결합이지. 아까 문제 풀었었잖아요. 동일 시장 내니까. 동일 시장 내에서의 결합이니까 수평 결합으로 봐야 되고 당연히 B를 대체제로 가까운 곳으로 인식한다. 왜?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58번. 윗글의 취지. 윗글을 쓴 의도가 뭐냐라는 거야. 여기 보면은 기업 결합의 순기능을 보호하고 끼칠 해를 가려내어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 여러 단계 심사과정 거치고 있다. 이 부분에 좀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기업 결합 여부는 기업 스스로의 판단이다. 이러면은 정부가 감시도 안 하면 안 되겠지? 기업 결합으로 얻은 이익은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내용 안 나왔지? 근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도움되는 부분이 있지. 순기능이 있잖아. 순기능 생각해봐. 그러면 가능하지요. 4번 기업 활동의 위법성 판단에는 소비자 평가는 언급 안 됐는데 이건가? 순기능을 살리되 그에 따른 분야 측면을 신중히 가려내야 한다. 그렇죠.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정답은 5번. 59번 볼게요. 위키로 나타난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AB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A 기업의 B 기업 주식 취득이다. A가 B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A가 B 기업에 대해서 지배관계를 형성했냐 안 했냐를 따져보는 거지. 그래서 A 기업이 아니라 3, 4, 5 중에 하나야. 왜냐면 이 말 자체가 요 의미니까. A가 B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A가 B의 주식을 얼마나 지배할 정도로 지분을 취득했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종료 끝이고
시장 성립하고 시장을 확정하고 경쟁 제한 여부가 있네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바로 시정 조치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 그랬어. 뭔가 항변 타당성, 항변할 기회를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3문단 보면은 3문단이죠. 여기 3문단은 항변할 기회를 부여하여 했으니까 여기 5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미난 수업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했습니다.